전북자치도가 한우와 유구, 한우 송아지 등세개 품목에 대해 FTA 피해 보전 직접 직불금 신청을 받습니다. 이 직불금은 FTA 이행에 따른 농축산물 수입 증가로 가격이 하락한 품목에 대해 하락분 일부를 농가에 보전해 주는 제도입니다. 신청 대상은 2015년 1월 1일 이전부터 대상 품목을 사육한 농업이나 농업 법인입니다. 희망자는 오는 8월 9일까지 관할 음면동사무소에 신청서를 내면 됩니다.